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설 공사부터 여러분들 이게 적산 문제가 실질적으로 산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될 텐데 요즘 적산의 문제의 추세라고 본다면요. 예전에 2000년도 이전만해 봐도 우리가 뭐 2010년도 이전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종합적산 문제라는 게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구조라는 내용들이 이제 건축기사 실기에 포함이 되시면서 뭐 산업기사분들이야 별개의 내용이시겠지만 종합적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산 문제는 적게 나오면 한 4점짜리 2개, 5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도면, 간단한 도면을 주고 개를 구하는 문제 뭐한 9점, 많이, 많이 우리가 점수가 배점이 된다면 한 10점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교재에도 종합적산 문제들은 전부 다 제가 다 빼버렸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시간 투자하시면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 진 빼지 마시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만 탁탁 정리하시고 공정 하루에 하나, 품질 관리도 하루에 하나, 구조도 하나, 그다음 적산도 하나 그러면서 시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내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부분들이야 뭐 그렇다 칠수 있겠지만, 공정관리, 품질관리, 적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 강의를 보신 다음에 내가, 아, 이건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꼭 해주시면 합격으로 갈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설 공사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 공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시공 시간에 이제 학습했던 1차 필기 때 학습했던 여러 가지 가설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의 적산 수량 산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들 공통 가설 공사라는 게 있고 뭐 공사에 꼭 필요한 직접 가설 공사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공통가설공사의 항목을 먼저 정리한 거고요. 뒤따라서 이제 직접가설공사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이는 이 공통가설공사에서는 시멘트 창고 면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먼저 정리가 되는데, 얘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될건 시멘트 해당되는 부분에 시멘트 창고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지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시공 시간에 학습을 하셨었어야 될 텐데, 물론 이 강의부터 먼저 보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절대로 누구 만들면 안 되죠. 개구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시멘트 창고는 흡습, 습기를 빨아들여서 뭘 일으킬 수 있어요. 풍화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구부는 설치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습기는 창으로도 들어올 수 있죠. 계급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면으로부터 모세관 현상이 이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바로 쌓는 게 아니라 한 어느 정도 30cm 정도 이격시켜서 쌓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디귿 보시면 쌓기 단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13단까지만 쌓을 수 있어요. 14단을 쌓아버리면 제일 밑에 있는 시멘트 포대가 우리가 어떤 품질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있다는 걸 시방서에서 기재를 해놓은 거니까 13단 이하 물론 장기는 7단 이하로 쌓는 내용 이런 내용은 다 시공 가시면 할 겁니다. 그다음 배수를 위해서 뭐 배수로도 설치하고 그쵸? 그다음 뭐 지붕을 우리가 수평으로 짓는 것보다 경사지붕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비를 이렇게 배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뭐 이런 내용들이 시멘트 창고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적산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멘트의 창고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터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고요. 0.4 곱하기 small n분의 large n인데, small n은 쌓기 단수. 말 없으면 몇단 쓰고요. 13단. 조건을 주면 항상 조건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라지 n이라고 하는 걸 포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0.4의 의미가 뭡니까라고 하면 제가 시멘트 포를 이렇게 한번 포대를 그려보면요 물론 여러분들 시멘트 포대라고 알아보긴 어렵겠지만 이 너비가 0.3입니다. 요 길이가 0.8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너비를 갖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멘트 창고 면적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건이 라지 n이 들어왔을 때, 저장 포대 수가 들어왔을 때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600포 미만이면 그냥 올라온 전량을 다 라지 n 자리, 분자 자리로 올리시면 되고 600에서 1800포 이하면요. 600만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800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라오는 포대수를 전부 다 얼로, 그렇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포대수를 다음과 같이 분자로 올리시면 될 거니까 다음과 같은 이 포대수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포대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여기는 예를 들어 한 500포로 보고요. 여기는 800포라고 한번 보고요. 여기는 뭐 2400포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라지엔자리가 600포 미만이니까 얼마 얹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전량 다 얹어야 될 거니까 라지엔자리에 500이 다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600에서 1800포 이하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만 놓고 풀이하시면 되고 600만 놓고 풀이하라고 정리했었고요. 1800포를 초과하면 올라오는 포데스를 얼마로 나눠서, 그렇죠. 3으로 나눠서 3분의 2,400만 분자에 올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에 대한 예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출제가 돼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만 판단해 봅니다. 400포, 1,200포, 2,800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600포 미만이니까 전량 다 얹어야겠죠. 맞죠? 얘는, 600에서 1,800포 이하이기 때문에 600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다음 2,800포라고 얘기하시는 건 1,800포 초과하기 때문에 3분의 2,800을 분자에 놓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모든 식은 0.4 곱하기 small n 분의 large n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건 전부 다 large n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시험 문제에선 조건을 주면 조건이 항상 우선시입니다. 내가 쌓기 단수는 보통 말 없으면 13단을 쓰게 되는데요. 조건에 있을 거니까 얼마 대입하시면 돼 그렇죠. 12를 넣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소수점 처리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자 하나 여러분들 근거를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4 0 0 포입니다 그럼 나는 4 0 0을 얹었겠죠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12라고 해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13.333333 13 이렇게 보일 거니까 담란에 가서는 소수 둘째짜리로 표현을 하자 이거고요. 자, 1200포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거 아까 저희가 600 넣기로 했었을 겁니다. 그럼 12분의 600 넣고 계산기 때리시면 그냥 20이 보일 거니까 얘는 뭐 소수 처리할 이유가 없겠죠. 자, 2800포라고 여러분들 보이면 3분의 2800 넣기로 했었을 거니까 조건 3분의 2,800. 그러면 31.111111 이렇게 보일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표시에는 소수 몇째까지, 둘째까지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네. 이렇게 푸는 건 너무 쉽게 여러분들 풀이가 되셔야겠죠. 근데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동력소 및 변전소에 대한 면적인데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동력소나 변전소라는 건 우리가 전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물이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짓는 현장 사무실하고 가깝게 배치해야 됩니까? 멀게 배치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깝게 배치를 해야 내가 뭐든 가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적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볼게요. 첫 번째 확인을 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A라고 하는 걸 면적이라고 준 거죠. 미터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3.3 루트 W라고 보이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보다 학습 포인트에 보이는 대로 외우기 조금 쉽게 한평 루트 단위 루트 안에는 단위를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해당되는 1,000 킬로와트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동력소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 동력소 면적 A라고 하는 건 미터의 제곱이니까 나는 한평 루트 키로와트라고 그때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더라. 근데 너는 뭘 말을 쓸 거예요? 천을 쓸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단위를 그냥 얼마라고 통일할 거니까, 키로와트라고 통일할 거니까 숫자 얼마만 넣으면 끝나요. 천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1차 필기 문제였고요. 2차 실기 문제에서는 보통 킬로와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보통 어렵게 출제가 돼야 될 거니까 홀스파워, 마력이라는 값을 갖고도 우리가 킬로와트로 환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마력은 0.746킬로와트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야 정확한 견적,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대로 명세견적이라는 걸 뽑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밑에 보이는 내용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만 여러분들 추가로 보실 건 여기 보이는 이 W라고 하는 걸 저는 그냥 키로와트라고만 설명을 했지만 정확히 의미하면 키로와트C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개념까지 플러스 된 거니까 밑에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선 그 내용까지 같이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게 20마력에 해당되는 전동기가 5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5마력짜리에 해당되는 윈치가 2대가 있답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건 400와트짜리 전등이 20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제가 다 원하는 단위 누구로 킬로와트로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10마력 나오겠네요. 맞죠? 맞죠? 10인가요? 100인가요? 100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00마력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계산하시면 10마력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얘는 계산하시면 400에다가 20 곱하면 8000W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걸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모든 단위를 다 키로와트라는 걸로 환산을 해내셔야 될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얼마 곱하고, 0.746 곱하셔야 되고, 여기도 얼마 곱해야 돼요? 0.746 곱해야겠죠. 근데 여기 보이면 8000W니까, 아, 얘는 얼마구나? 8kW구나라는 건 알아낼 수 있었겠네요, 여러분들. 자, 얘 계산하시면 1번에 해당되는 건 환산을 한번 해보시면 74.6kW라고 계산이 되실 것 같고, 여기 보이는 내용은 7.46kW라고 구분할 수 있을 거니까, 지금 그 내용을 바꿔놓은 게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이는 건 여러분들 다음에 해당하는 전체 마력 얘도 전체 마력 그걸 0.746, 0.746을 곱해서 킬로와트로 환산을 해낸 겁니다 그게 제가 환산한 값하고 지금 같아졌다고 보는 거죠 산출 근거를 남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등은 8킬로와트가 됐었을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평 루트 킬로와트 안에 들어가는 요 단위는 다 키로와트로 통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계산한 키로와트들을 다 더해서 얼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90.06키로와트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개인만 하면 됩니다. 루트 안에 누가 나오도록. 키로와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31.316이 보이겠죠. 말 없으면 소수 셋째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까지 표현하는 거니까 31.32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다 표시 때문에 소수 둘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1개월에 해당되는 전력량까지 계산을 해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럼 1개월에 해당되는 건 아까 제가 요 안에 들어가는 단위는 정확히 얘기하면 키로와트, 시라고 설명을 드렸겠죠, 여러분들. 그럼 그 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90.06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킬로와트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10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10시간씩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 10이라는 건 지우고 제가 단위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단위만 한번 작성을 합니다. 곱하기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하루에 10시간을 일할 거니까 좀 여기까지가 하루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하루에 며칠, 죄송합니다. 한 달에 보통 며칠 일한데 20일을 일한다고 했었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25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20이 나와줘야겠죠. 25는 잘못 정리된 거니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장,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타니까 이 오타 부분을 수정해서 교재에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표현하시면 그게 총 키로와트로 여러분들 구분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통 한 4점에서 5점 정도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이쪽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공통가설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직접가설공사 쪽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수평규준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준툴이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규준툴은 평규준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세로 규준틀이라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평 규준틀 안에 보시면요, 수평 규준틀이란 게 있고 귀기준틀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이평 규준틀은 우리가 어쨌든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줄을 채워서 줄을 쳐 보면서 건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다음 우리가 규준틀을 이렇게 둘러낸 다음에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면서 기초의 위치, 너비, 길이 이거는 뭐 높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한 가설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는 이평기준툴과기기준툴을 이러한 단면을 주면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고 보시면 요 지금 코너에 해당되는 단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단면에 먹줄을 튀긴다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줄을 튕긴다는 거는 제가 이 선을 그리려면 여기에 누군가 선을 하나 잡고 여기에 누군가 선을 하나 잡아서 팅 튕겨야 선이란 게 하나 그어지겠네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 선을 그으려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 선을 그으고 싶으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 선을 그으고 싶으면 여기 잡고 여기 잡아버리면 안에는 나중에 다 터파기를 하면서 소실돼 버릴 거니까 개를 연장해서 여기 잡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벽에 간막이 양 끝에 보통 평규준틀이라는 걸 설치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선을 긋고 싶으면 여기하고 여기를 잡으면 되고, 이 선을 긋고 싶으면 여기하고, 당연히 여기를 잡아야겠지만, 안에는 터팍이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소실될 거니 끝에 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을 거니, 지금 내용 중에 중요한 말은, 코너에는 하나하나 하지 말고 이걸 동시에 대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양 코너 끝에는 다 우리가 이렇게 두개될 거면 연결시켜서 귀 기준툴을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귀 기준툴 개수하고 평 기준툴 개수를 세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귀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다섯 개. 평 기준툴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너 하나 있죠. 너도 평 기준 틀하나의 짜리일 거니까 평은 몇 개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두 개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해석하시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자세한 내용의 서술형이나 단답형 내용은 제가 시공시간 가시면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요 비계에 해당되는 문제가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비계에 대한 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물을 이렇게 그리죠. 제가 이렇게 건물을 다음과 같이 입체로 이렇게 그리면 이 건물의 외부 마감 작업이나 여러 가지 작업, 뭐 거푸집도 그럴 수 있죠. 그럼 밖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대야 되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이렇게 뛰어서 다음과 같이 비계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시바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계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외부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다음과 같은 비계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라고 한다면, 비계의 높이도 똑같이 누구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그렇죠. 건물의 높이하고 똑같아야 될 겁니다. 걔를 제가 어디서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일단 건물의 둘레가 이렇게 평면도로 보일 거고요. 밖으로 돌아가면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비계가 이렇게 보여야 될 거라고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둘레를 먼저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이는 이 비계 아, 건물의 외벽에 보통 작업을 하려면 이 밖에 비계를 대야, 되고, 여기 비계를 대야 되고 여기 작업하려면 여기도 비계를 대야 되고 여기 작업하려면 여기도 비계를 대야 되고 여기 작업하려면 여기도 비계를 이렇게 대야 될 텐데. 여기 지금 밖에 그려드린 이 비계가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돌아가는 이 비계들을 이 코너 부분에 전부 다뭐 하셔야 돼요? 연결이라는 걸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밖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둘레에다가 이 건축물의 높이만 여러분들 계산해주면 벽면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있는 게 비계의 면적을 산출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안에 있는 건축물의 둘레를 L이라고 둔다면요. 밖에 있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L보다 당연히 길이가 길어져야 될 겁니다. 그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둘레에다가 A라고 하는 비계의 면적은 건물의 둘레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잠깐만 여러분들 지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둘레가 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몇 군데가 늘어난다고요? 8군데가 다음과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교수님. 직사각형으로 그릴 거니까 그렸으니까 8군데만 늘어나는 거니 다른 다각형을 한번 그려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려 볼게요.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 보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둘레를 다시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둘레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둘레가 있다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실 건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만 확인 잘하세요. 얘하고 얘 길이가 같아지겠죠. 얘하고 얘 길이가 같아질 거고요. 얘하고 얘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길이하고요, 요 전체 길이가 같아지겠죠, 여러분들. 출발점이 얘가 왼쪽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과 같아지는 거고.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도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럼 늘어난 곳을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8이라는 근거를 쓰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만큼 떨어지는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를 이격시켜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계의 종류 중에 외줄 비계는 45cm를 뛸 거니까 미터로 환산하시면 0.45m를 뛰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쌍줄 비계라고 얘기를 해서 외줄이 두개 있어야 쌍줄일 거니까 0.9m를 뛰게 되는 거고 파이프 비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벽 외면으로부터 1m를 뛴 비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길이에다가 8군데 이 이격거리만큼 더한 거니까,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밖에 있는 뭐 구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야 둘레를 구한 겁니다. 거기에 뭐까지 곱해줘야겠죠. 그렇죠. 높이까지 곱해야 비계의 면적을 뽑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이는 이 l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총론 시간에 배운 대로 이 길이가 a, 에이 죄송합니다.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아 나는 l은 이에다가 a 플러스 b로 계산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대입해서 풀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교재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은 비계의 면적 산출 기준이라고 여러분들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적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다음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벽 어디서 뛴다고요 외면에서 뛰는 거고요 목 구조를 왜 건너뛰고 예부터 하는 겁니까 하면 목 구조는 벽의 중심선부터 뛰는데 목 구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반적인 최근에 사용하는 구조들은 벽 외면에서 뛰는 거고요. 45cm의 거리를 이격시켰다는 거니까 무슨 비계고요? 외줄 비계고. 그럼 쌍줄 비계라는 말은 45cm 옆으로 가면 무슨 말이 나와야겠죠? 90cm라는 말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뛴다고요? 외벽면에서 뛰는 겁니다. 벽의 외면 45cm를 이격시켜서 건축물 높이를 곱한 옆으로 돌아간 벽의 외주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푸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저 쌍줄 비계하고 외줄 비계의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라는 것도 관연도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파이프 비계는 100cm 이렇게 뛴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를 이렇게 비계의 면적 산출을 봤더니 다 건물에 둘레, 둘레, 둘레. 여덟 군데, 여덟 군데, 여덟 군데. 여덟 군데. 외줄이면 0.45. 쌍줄이면 0.9. 파이프면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다 머구한 뭐 거니까 둘레를 계산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건축물 높이를 곱해야 외주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많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림들이 여러분들 나와 있을 거니까 그림이 전부 다 어디서 뛰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벽의 외벽면부터 뛰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내부 비계 면적까지는 굳이 학습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 갑니다. 일단 문제를 읽으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핵심은요, 여기 보이죠? 무슨 비계? 쌍줄비계. 아, 그럼 나는 얼마나 이격시켜야 될 건가? 0.9m라고 빨리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럼 해당되는 건물에 쌍줄비계의 면적을 산출하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건물의 둘레에다가 여덟 군데가 늘어나겠죠. 쌍줄 비계니까 전 미터로 환산할 거면 0.9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건축물 높이까지 곱해야 외주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말만 여러분들이 나열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뭐구하러 가야 돼요. 둘레 구하러 가야죠. 자, 이 길이가 요 길이하고 같아질 것 같고요.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같아질 것 같습니다. 이 니은 자도 기획자하고 해당되는 길이가 같아질 것 같으니까 아 이에다가 36 더하기 22 해버리면 건물의 둘레는 계산할 수 있었겠죠. 늘어난 걸 고려해야 됩니다. 8 곱하기 얼마로? 0.9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건물의 높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나요? 16m라고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1971.2라고 보일 거죠. 그거에 대한 단위만 여러분들이 더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다 풀어 놓고, 단위 안 쓰면 틀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단위, 산출 근거, 답을 쓰는 연습을 항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 동발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동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건축물 안에 보통 우리가 상부 슬라브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서포트를 우리가 동발이, 현장에서 보통 사뽀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층 바닥 면적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동바리는 미터 세제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동바리 안에가 보통 비어있을 거다라고 해서 동바리의 단위는 0m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여기 보면 또 10m 세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도 단위는 두 개를 조심하셔야 될게 너무 숫자가 커버리면 표현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0m 세제곱에 해당돼 있는 결과 값을 10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10m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뒤에 가시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어쨌든 식은 같습니다. 너하고 너의 차이는 10으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차일 거니까 답은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항상 위에 거를 받쳐 주는 거니까 무슨 면적? 상층 바닥 면적입니다. 층에 해당되는 높이를 이렇게 곱하면 부피란 걸 계산할 수 있지요. 그게 미터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동바리에선 항상 90%만 봅니다. 그래서 0.9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동바리는 안에가 비어 있을 거니까 90%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개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건 10으로 나누면 10공미터 세제곱. 그냥 우리가 결과값의 이 식에 적용을 해보시면 0미터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해당되는 글씨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자, 시험 문제에선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일단 뭘로 구하랍니까? 1 0공미터의 세제곱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겠죠. 아, 다 풀고 뭘로 나눠야겠구나. 10으로 나눠야겠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발인는 다음과 같이 부피죠. 단위는 1 0공미터 세제곱을 쓰기로 했을 거니까요. 자, A 곱하기 여러분들 누구 넣으시면 돼요? H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전체 부피를 다쓸게 아니라 얼마만 쓴다고 했어요. 90%만 쓴다고 했고 앞에 10공이 보이는 거 봤더니 다시 한번 얼마로? 10으로 나눠줘서 써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말만 여러분들이 대입만 하시면 되죠. 자, 면적 구하러 갑니다. 정확히는 요 A는 상층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30 곱하기 얼마 넣으면 되고 15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고, 건축물 높이는 이게 전부 다 건축물 높일 거니까 12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0.9라고 하는 건동발리는 90%만 보는 거고요. 100m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10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재에서 쭉 봤더니 이렇게 4,860m 세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2단위를 원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10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은 답에서 요구하는 단위의 1 0미터 세제곱으로 답은 표현해 주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하고 안 구하고 하는 건 필기 때나 실기 때나 똑같습니다만은 필기는 보기의 단위가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만 계산해도 내가 자연적으로 검산이란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아군인 누가 없어요?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풀어내셔야 될 거니 내가 자꾸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쭉 체크했다가 내가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꾸 이제 수정이라는 걸 해주셔야겠죠. 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 동발위에 대한 내용까지 학습이 된 거네요.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앞전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들은 뒤로 조금 넘길 거고요. 처음 봤던 문제들 위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편 기준툴과 귀 기준툴에 해당되는 개수는 풀이를 해봤는데 이, 마찬가지로 저랑 선만 한번 같이 그어 볼게요. 자, 이 선을 긋고 싶습니다. 너 막아야 되고, 너 막아야 되고. 이선 긋고 싶어요. 너 막아야 되고, 너 막아야 되고. 이 선을 여러분들 긋고 싶습니다. 너 막아야 되고, 너 막아야죠. 이번엔 이선 긋고 싶으면 너 막고, 너 막고. 이 선을 긋고 싶으면 너 맞고 너 막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선을 긋고 싶으면 너 맞고 너 막으면 될것 같죠. 자, 이 선을 긋고 싶어요. 너 맞고. 여기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끝에 와서 해야죠. 안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텁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다 유실돼 버릴 거고요. 얘 정리하려면 얘하고 얘까지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선 그릴 거면 너하고 너를 이렇게 막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귀 기준 툴만 먼저 언급을 해보면 코너 부분입니다. 양 코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할 거고요. 귀는 여섯 개. 평 기준 틀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일 거니까, 아, 평도 몇 개고, 여섯 개고, 귀도 여섯 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관로 안에 넣으시면 아주 손쉽게 풀이할 수 있고요. 배점도 봤더니 4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점 먹으면 얼마나 서비스 문제인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한번 풀이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3번에 해당되는 외줄 비계하고 보통 우리가 쌍줄 비계에 해당되는 면적 산출입니다. 그럼 외줄 비계의 느낌과 쌍줄 비계의 느낌의 식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A는 미터의 제곱이라고 하고 건물의 둘레에다가 몇 군데죠? 그렇죠. 8군데죠. 너는 얼마를 뛰는 거죠? 45cm도 좋고 0.45m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미터라고 해놨기 때문에 0.45를 언급하는 거고요. 0.9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건물의 다음과 같은 높이를 곱한 거죠. 그럼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술로 쓸 때는 다음 해당되는 어디에서 벽에 외벽면에서 벽 외면에서 얼마를 이격하고 45cm도 좋고 0.45m도 좋습니다. 그 이격시킨 길이에다가 건축물의 멀력 높이를 곱한 외주 면적이라고 쓰면 그게 이식을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건물의 외벽면으로부터 얼마를 이격시키고 0.9m 또는 90cm를 이격시켜서 건축물 높이를 곱한 외주 면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완벽한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맨날 푸는 문제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심장이 철커덕할 겁니다. 그러고도 어러분도 놀라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어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푸는 문제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만 먼저 찾아보시면 요 여기 있는 무슨 비계? 쌍줄 비계. 아, 그러면 얼마구나? 0.9메타구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얘뭐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둘레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적, A는 미터의 제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 플러스 8 군데 곱하기 0.9 묶어놓고 건축물 높이만 들어오면 될 거니까 나는 이것만 구하는 거에 신경 쓰시면 되겠네. 자, 요 기억자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똑같을 거고, 얘 길이하고 똑같을 거고, 얘 길이하고 똑같을 거니까 다 구했죠, 이제. 자, 가로가 여러분들 얼마로 보시면 돼요? 75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는 여러분들 두개 더하시면 16, 얘 더하시면 25까지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얘 L 구아갑니다 이에다가 75 더하기 25라고 보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써주면 끝나겠네요. 0.9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높이는 우리가 얼마로 보셔야겠네. 건축물 높이가 시험 문제에서 27이라고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계산기 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답 계산 값이 다음과 같이 5594.4가 보일 거니까 그거에 대해만 내가 단위만 더 넣으시면 되겠죠. 소수처리할 이유도 없을 거잖아요. 이 자체가 답일 거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이 해보는 겁니다. 항상 이런 근거를 쓰면서 답을 남기려고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피계 예, 면적도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전 필요한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무슨 비계 나와 있어요? 쌍줄 비계. 아, 내가 0.9m씩 뜰 거구나. 몇 군데? 8군데. 여러분 뒤에 지금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을 거니까 큰 소리로 답변하셔야 저한테까지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 난뭐 하면 돼요? 둘레 구하면 되겠죠. 자, 너 길이나 너 길이나 같아질 거고 너 길이나 너 길이나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 밖에 돌아가 있는 이 직사각형 둘레를 계산하면 될 거니까 너는 지금 45인가요? 아니구나. 18이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3만으로 잘못 봤어요. 18. 얘 정리하시면 12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럼 둘레는 2에다가 12 더하기 18. 뭐18 또는 12도 좋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둘레일 거고 여덟 군데고 쌍줄 비교죠 이건 건축물의 높일 거니까 그렇게 자꾸 대입하시면서 풀이를 하나씩 적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에 비해서는 이 문제는 정말 쉬운 걸 겁니다. 근데 쉬운데, 느낌은 내가 너무 쌍줄기 비계만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0.9라는 게 식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파이프 비계라고 돼 있을 거니까 이젠 0.9가 아니라 얼마다, 얼마만큼을, 1m만큼을 다음과 같이 이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을 이렇게 이격시킨 모습 확인할 수 있으셔야겠죠. 이해 되어요 자. 다음 문제 풀러 갈게요. 뭐 둘레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7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부 비계의 쌍줄 비계 면적을 산출하십시오 라고 하니, 쌍줄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로 보면 되죠. 0.9m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단면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줄 비계에 해당되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서술을 해 볼게요. 어디에서? 벽의 외면, 외벽면에서. 쌍줄비계는 얼마를 이격시키고, 90cm를 이격시키고, 건축물 둘레를 다음과 같이 곱한 무슨 면적이라고 했죠? 외주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가장 큰 힌트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뛸 거라고요? 벽의 외면에서부터 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기 보이는 원래 평면도에서, 여기 동그라미 쳐있는 부분을 일로 뺀 거니까 이걸 우리가 상세 도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의명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둥에 돌출 보일 텐데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뛸 거니까 여러분들 벽의 외면으로부터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여기 보이는 이 외벽 어, 돌출부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어디서부터 뛸 거라고 했을 거니까. 벽의 외면으로부터 뛸 거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벽의 외면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길이를 환산해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이 벽의 두께가 200이라고 주어져 있고 간에 가운데 있는 이런 선을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벽 두께가 200이란 말이니까 이한 칸당 얼마라는 뜻이에요? 100하고 100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를 와서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니까 벽에 외벽면만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니까 지금 보이는 이 외벽면만큼의 그림만 생각하시면 이제까지 구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고려할 필요 없다고요. 외벽 해당되는 돌출부들 필요하지 않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구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이는 부분은 만이라고 돼 있는 숫자의 정의가 뭐예요?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까지가 만이라고 돼 있을 거니까, 이벽 두께가 지금 2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요만큼이 얼마가 더 있어야 되고, 0.1이 더 있어야 외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얘도 외주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을 더 고려해야 됩니까? 100만큼을 더 고려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쪽 길이를 우리는 이젠 10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얼마라고 답변하셔야 돼. 10.2라고 답변하셔야 되고, 이 18에 해당되는 근거도 중심선부터 중심선까지가 18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여러분들 얘두께의 반이 들어와야 될 거니 0.1. 얘도 0.1이 들어와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18.2. 이때부터 나머지 문제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에 대한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 갖고 쌍줄비기의 8군데. 해당되는 건축물 높이는 다음과 같이 5m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솔공사는 크게 한번 여러분들 나열해 보시면요 크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얘기하신 건 시멘트 창고 면적 시멘트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건 변전소에 해당되는 면적 변전소에 해당되는 면전은 보통 우리가 1개월 소요량까지 구하라고 하는 것, 루트 안에 단위가 키로와트 C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딱 여러분들 비교하고, 그 다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동발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접근해 내시면 될 겁니다. 요네 가지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뭐, 건축 적산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공사는 그냥 단일 문제로 잠깐, 잠깐, 잠깐 출제는 되는데요. 특히 이제 비계나 동바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제가 조금 자주 되는 편일 겁니다. 실질적인 적산은 토공사부터가 진짜로 적산이 되는 거니까 그쪽 단어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